안녕하시죠. 원시현 오빠입니다. 가까스로 컴퓨터를 고치고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식당에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었을 때 우리 삼촌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머리가 참 재밌게 흐트러져 있네요. 예. 재밌게 머리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모여서 있고 예. 이렇게 많이 흐트러와 함께 여러분들이 찍으셨는데 밤에 식당 안에서 찍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지금 얼굴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잘리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작게 찍혀가지고 확대하니까 스케치하기가 아주 매우 곤란하게 되어있죠. 다음 기회에 다시 제가 시간 내서 다른 분들 그려드리기로 하고 제대 조금 어느 정도 좀 모양이 나온 분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셨었나봐요. 근데 저희가 하필 없는 날, 어디 일 가고 없는 날 이렇게 나왔었네요. 에휴, 왜 이렇게 맨날 바쁜지 모르겠어요. 짱구야? 지금 몇 시니? 현재 시간은 오전 0시 21분입니다. 고마워.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짱구가 내일 날씨에 대해서 잘 알려주질 않네. 여기는 지금 옷이 아니고 이렇게 뭐죠? 카라가 돼 있네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카라가 돼 있어요. 얇은 나일론도 아니고 글쎄요, 이름은 뭐라 그러죠? 머플러 같은 건데요. 여기는 이제 검은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삼촌이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죠? 우리 식당에 오신 손님 여럿이 오셨었는데 부지런히 찍으셨는데 사진이 깜깜한 데서 한쪽이 잘려버리고 제대로 나오질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느 정도 나오신 분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짠짠짠 들어가고요. 식당 짠짠짠짠짠짠짠짠 찍고 사인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이 하루가 지나버려서 짱구야 오늘이 그럼 며칠이야?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2일이 돼버리네. 예. 12시가 지났으니까. 예. 자 그러면 밤도 늦었으니까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